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1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일하시는 원리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세 개의 키워드가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일, 그리고 그의 뜻, 그리고 결정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단어, 모든 일과 그의 뜻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장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에 조금 쉽지 않은, 익숙지 않은 표현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신다. 보통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소유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 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요 조금 구절이 약간 표현이 좀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결정은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 부레이라는 뜻인데 이 KJV에서는 약 12번 사용되고 있고 이 원래 부레이라고 하는 뜻은 조언, 카운슬 혹은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urpos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KJV에서는 이 지금 11절의 파트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The counsel of his own will. 그러니까 The counsel of his own will.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조언. The counseling을 하는데 어떻게 counseling을 하냐면 바로 his own will.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언을 한다. 이렇게 KJV에서는 직역을 하고 있고 NIV에서는 The purpose of his will.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의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합치면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조언 혹은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따라 일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요약해서 축약하면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죠? The purpose of his will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데 모든 일을. 그러나 그 목적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을 말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만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일상 대화 중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개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합당한 모든 일을 하시거든요. 일부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합당한 일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기도의 응답은 역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기도에
무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몸에 병이 들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단순히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건강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병을 회복해서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 위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물질의 축복을 원할 때에는 단순히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솔로몬처럼 그렇게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물질을 주십사는 그 이유가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부합되게 내가 잘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죠. 내가 왜 인류대학에 가야 합니까? 인류대학에 가야 일반 사회에서의 엘리트들을 만날 수가 있죠. 왜? 엘리트들이 다 그 인류대학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리트들을 만나서 그 엘리트들에게 크리스천이티, 이 기독교 정신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결론은 내가 인류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죠. 그러나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거기 가서 앞으로 이 사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크리스천티를 기독교 정신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크리스천티를 바탕으로 이 사회가 운영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부합되게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고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가는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은 유무에 의해서 구별됩니다. 그것은 방금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부합하시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의 지표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는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도 일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하여야만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에 부합되게 우리가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공부하는가 공부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가 아닌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방금 나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만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죠.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과 합쳐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로 비추어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대화에 사용하는데 무슨 의미로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제가 늘 농담삼아 이야기하지만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죄사해 주신 목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하면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죄를 사해 주신 목적,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사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우리를 죄사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통일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도 하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는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그 설명을 바로 이어서 1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업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1장 11절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이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는 동사예요. 기업이.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클레이라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사형은 바로 14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1장 14절에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할 때 여기는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명사형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한 14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러나 유일하게 이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동사로 표현한 것은 오직 이 1장 11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이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클레이라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make a lot. 지난번에 한번 우리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나누었죠. make a lot. 바로 추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냥 lot, make a lot 하시듯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표현을 기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동일한 개념은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업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죠. 이것이 바로 동일한 기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상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동일한 개념이 이 신약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날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실까요? 과연 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제는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까요? 바로 그 상속받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바로 상속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상속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새로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뭐예요? 그의 영광,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바로 이 영광, 이 영광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상속받을 거예요. 상속자로서. 기업으로서 우리가 받을 상속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죠. 방금 11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make a lot 하셔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의 근본적인 그 목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기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로 찬송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 더불어서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밤낮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밤낮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또 특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이제 성령시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7장 15절에는 날마다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범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도 그것을 따라서 하라고 장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가운데 새 노래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와 같은 것을 모형으로 삼아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장막 안에서 그 일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도 계시록 7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되는 이유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막을 지은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 가운데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과 시작할 때와 저녁 번제단에 불을 끌 때와 불을 켤 때 그때 항상 먼저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 29장 38절과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 상번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렇게 매일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상번제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국의 만 모든 나라의 뭐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만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지만 오늘날은 누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하나님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계실 그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번제를 요구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번제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요구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7장과 14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새 노래로 찬송하며 날마다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진정한 찬송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찬송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 에파이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승인받다, 우리가 어프로브한다고 그러죠. 승인받는다, 그 다음에 칭찬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생활 패턴과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찬송으로 번역되어 있는 에파이나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물론 새 노래로 찬송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의 삶을 살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은 우리가 물론 날마다 가정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삶이 표현이 완전히 구별되고 차별이 됨으로 인하여 그것 자체가 제사가 되는 예배가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하였다는 것에만 만족하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반쪽만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마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만 너무 궁극적인 목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11절 말씀에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가는 삶,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고 좀 지난주에 제가 도전을 받은 말씀이 있는데 참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어렵죠. 우리 이 가정에서 우리 부부간에 표현을 잘 못합니다. 저희는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없죠.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 성격도 바뀔 수 있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우리 주변 가정들에게,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가정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량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부합하는 바로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를 왜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이를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받음으로 복음이 전진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희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